뭐 사후 선발 예 그러지 않습니까? 지금 오늘도 뭐 테스트죠. 일종의 지금 아웃스쿼드 좀 온 선수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구장에서 이런 거리도 좀 있고 젊은 선수들 좀 있고 일단 선발은 뭐 일단 원종인데 예 원종이도 그렇고 일단 선배님도 그렇고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지금 1, 2, 3 선발은 다 뭐 다른 데서는 뭐 굳어진 걸로 보는데 네. 어떻습니까? 레일리랑 토미스, 김원준 이렇게 좀 봐도 됩니까? 그런 일단은 뭐 일단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이제 어제 첫 게임 했는데 그런 토미스도 그렇고 레일리도 그래서 결과가 좋진 않았는데 지금 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레일리도 저희가 작년에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됐던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이것저것 좀 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. 4호 선발 8명에서 거의 9명까지 경합 중인데 무한 경쟁 체제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네. 경쟁이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코치님은 경쟁시키고 경쟁이 되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물론 뭐 지금 여기 대만 캠프, 오키나와 캠프 그리고 뭐 시범 캠프 들어가서도 그 선수들이 물론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뭐 네 번째, 다섯 번째가 정해져도 그게 뭐 시즌 끝날 때까지 그 선수들을 도는 게 아니니까 그때 또 봐가지고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또 뭐 그만큼 후보가 많다는 거는 또 우리가 여유롭게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도 자극제가 될 것 같고 팀에서도 조금 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쓰다 보면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. 전부 다 지금 후보들이 뭐 풀타임 했던 경험 있는 선수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뭐 페이스 조절이나 체력 관리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최근에 장시환 선수가 불타면서 선발전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. 오늘 일단 내일 나오는 걸로 아 내일 모레 경기에 나오는 걸로 좀 어떻게 일단은 첫 번째로 좋은 부위를 갖고 있으니까 좋은 힘과 좋은 스피드를 갖고 있으니까 좀 그런 장점을 좀 많이 살리려고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그런 투수들은 중간에서 좀 긴박한 상황에 뜨는 거다라 선발로 가서 좀 편안하게 자기 게임을 하면서 자기 공을 던지면서 좀 그런 여유를 찾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감독님은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선발을 준비하는 거고 그러면 시완이 뭐 성종이 성빈이 뭐 건국이 뭐 승헌이 뭐 이저 다이소스들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에 막 이 저기 경전에서 시즌 개막전에 4호 선발로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선수들 또 밑에 가서 또 2군 내려가서 2군 또 선발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또 경험이 쌓이면 또 1군에서 필요할 때 또 올라와서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준원이는 좀 어떻게 보죠? 준원이는 선발보다 다른 쪽으로 준비를 준원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뭐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게 더 좋을지 일단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를 봤거든요. 저 그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를 어떻게 더 좀 훈련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감독님도 많이 걱정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일단 지금 캠프에 왔는데 조금 몸 상태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케어를 하면서 조금 더 운동시키고 상태인데 조금 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보고 어떻게 이제 활약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두 가지로 던지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좀 공을 보수하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코치님도 그 부분을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? 일단은 뭐 팔 상태가 뭐 그걸로 해서 뭐 힘들었고 뭐 부상 경력이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, 지금 예. 뭐 꾸준하게 시합을 해봤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예. 선수가 원하는 때까지 형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네.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감독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조금 좀 더 길을 정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.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선수들도 또 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잘 해왔으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걸 지켜보고 조금 시간을 또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